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을 변호했던 오정국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사임하면서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지정했습니다. 이를 상대할 특검 후보 4명은 다음 달 4일쯤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. 김태훈 기자입니다. 드루킹은 옥중 편지를 통해 정권의 압력을 받아 윤평 등 3명의 변호인들이 자기를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. 사건을 맡아주겠다는 변호사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에 법원은 오늘 직권으로 김혜영 변호사를 드루킹의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. 김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. 드루킹과 김경수 전 의원의 관계 등 남은 의혹을 풀기 위한 특검의 후보자는 현재까지 40여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대한변협은 다음 달 4일쯤 11명으로 구성된 후보자 추천위를 열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려 야당에 전달합니다.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6월 중순이 유력합니다. 하지만 드루킹의 인사청탁 의혹 중 일부 혐의는 6월 말이면 공소시효를 넘기게 됩니다.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등으로 많은 증거를 놓친 것도 특검에겐 악재입니다. 한 검찰 관계자는 부실 수사 논란도 있었고 정권 인사들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특검이 뒤늦게 돌파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. 다만 드루킹이 특검에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해온 만큼 수사에 새로운 돌파구가 생길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. TV조선 김태훈입니다.